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 장윤곤 협의회장을 만납니다. 장윤곤 협의회장은 천안시가 살기 좋은 복지도시, 행복을 전달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욱 기자입니다. 장윤곤 협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천안시 행복키움지원단 협회장 맡고 계시잖아요.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쁘게 왔다 갔다 하죠. 네. 제 행복을 전달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손해봐야 되고 또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라는 게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예. 또 우리 30개 읍면동에 단장님들이 계시거든요. 또 30개 읍면동에 800여 분의 우리 단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저한테는 큰 힘이 되죠. 그래서 지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모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계신데, 그래, 우리 행복키움지원단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 예. 사실 이제 행복키움지원단이라는 명칭은 천안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예. 봉사단체는 전국적으로 있지만 그 호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 협의체가 생긴 거는 천안시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 아산이 잠깐 생겼다 또 지금 자그만하게 지금 운영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행복키움지원단이라는 것은 물론 과거에는 이웃 힘드신 분들 반찬 배달해주고 또 가정이 진짜 좀 어려우신 분들 그냥 빨래 정도 해주는 그런 우리 봉사 단체였었는데 지금은 천안시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또 밀어주시고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의 동장님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셔서 지금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집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이제 어디가 불편하시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이웃 주민들한테 정보를 얻어서 편찮으시면은 병원에도 모셔다 드리고 배고프시면은 음식도 갖다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행복키움지원단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급변하고는 네. 있는데, 요즘 좀 역점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이유로 지금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어른들도 사실 이때면은 그럼요, 네. 봄꽃놀이 갈 때인데 꼼짝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자식들 볼 수도 없고, 저희들이 짧게는 2, 3일에 한 번씩 어른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또 집에 안 계시면은 보름에 한 번, 열흘에 한번 찾아뵈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런 쪽으로 해서 또 편찮으시고 어깨 주무른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어깨도 가서 주물러 드려야 되고, 예. 불편한 데 있으면 불편한 거 긁어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 따뜻함을 예. 찾는 그런 것에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한데, 사실 우리 회장님께서는 우리 행복키움지원단 천안시 전체 협의회 회장이시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나름대로 더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물론 작게 시작을 했지만요. 이런 봉사가 지금 30개 읍면동에서 단장님들이 열심히 뛰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전파가 돼서 천안시가 진짜 살기 좋은 그런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복을 좀 전달해 드리고, 이것이 나가서 충청남도 전국에 전파됐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게 행복키움지원단이 협의체가 처음 설립이 됐는데 천안시에서 마무리될 게 아니라 충청남도의 본보기가 되고 또 나가서는 전국의 본보기가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우리 회원분이 800여 분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들 한분한 분이 되게 소중한 분이신데, 우리 회원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진짜 그 필드에서 뛰시는 우리 단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 단원 여러분, 저를 믿고, 물론 제가 잘난 건 없습니다. 저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우리 단원님들 힘을 합쳐서 천안시가 살기 좋고 또 충청남도에서 제일 가는 천안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함께 나눌 때 훨씬 더 커지는 것이고, 또 행복을 나눔으로써
같이 하시는 분들이 더 기쁨을 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800분이 아닌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 천안 씨의 행복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이런 역할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